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의 선언입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일생이라고 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 생의 전부라고만 한다면, 참 지혜로운 삶은 누리는, 내 인생을 그냥 남김없이 아낌없이 최고로 누리는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삶이 삼생으로 되어진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이 땅에서의 삶, 또한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궁 속에서의 태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을 준비하듯이,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의 삶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리고 사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 잘 즐겨야 되고 잘 누려야 하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것, 그것만은 허무한 삶이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는,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은 섬김의 삶이다. 그 섬김의 삶의 최고봉은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다. 인정받는 삶.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땅의 삶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해 위의 삶,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인생인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되어지는 끊이지 않게 나타나는 언어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마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산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루가 뭐 그리 재미가 있겠습니까? 새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하루는 영원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설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하루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하루를 허비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궁극적으로는 허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OECD 국가에 들어 있습니다. OECD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는 해결된 나라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않다, 그래도 우리의 삶의 이 수준과 질은 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좀 여행을 다녀봐서 알지만은 정말 어려운 나라들 많거든요. 정말 가난한 나라들 많거든요.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나라들도 너무 많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산다 하고 또 먹거리가 좀 풍족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잘 살게 되어졌으니까, 좀 먹는 것이 나아졌으니까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살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1등입니다. 뭐 10만 명당 대비해서 우리 사망률은 뭐 거의 28점 얼마, 뭐 28, 9, 그 사이에서 이제 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좀 2위도 했다가 3위도 했다가 근래에 보면은 그렇던데 일본은 18.7입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이 18.7이에요. 우리가 28.7이고 또 헝가리가 근래 2등으로 올라왔던데 19.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망률이 얼마나 그 2위, 3위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으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청소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뭐 연예인 누가 죽었다, 또 누가 사망했다, 누가 자살했다, 뭐 이런 뭐 각 분야별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뉴스거리도 못 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당 한 명 미만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새로운 생명들은 자꾸 적게 태어나고 자살률은 높고 또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져가고 이제 자꾸 생명은 또 연장되고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공평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죽고 싶다 또는 살 소망이 끊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죽고 싶니? 절망했기 때문에. 왜 살고 싶지 않니? 절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추상적이지만은, 근데 그 이 절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한편으로 보면은 희망이었던 것이 절망으로 바뀌더라는. 우리 고등학생들 위한 수능생을 위한 뭐 준비 기도도 하고 또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다 충족되어져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절망이 엄습하는 겁니다. 등록금의 문제, 친구들 간의 관계의 문제, 이것저것 공부를 해낼까 말까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 가니까 역시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환경이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예우를 내가 받지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벼르고 벼르고 꿈에도 소원인 집을 하나, 새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집 장만하기를 그렇게 꿈꿔왔기 때문에 새집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뚝뚝뚝뚝 지금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대출금 넣기도 벅찹니다. 집을 장만한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었었는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결혼 못한 아가씨들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절망 안 해도 됩니다.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죽기 아니면 뭐 못 살기로 그렇게 매달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지로 행복했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목매달고 그렇게 영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혼도 하게 되어지고 별의별 일들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때는 그것이 절대적 희망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절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절망이 자꾸만 골이 깊어져 가면은 마침내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바로 자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자살의 동기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1절을 다시 보면은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위로자.
다시 말하면은 자살하게 되는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 편이 없을 때 자살해요. 내 편이 없을 때.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아갈 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구인가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해 놓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자살하고 싶다, 자살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할 때에 누군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그 부분을 진지하게 대하고 좀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저 사람 늘 입에 달린 말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니까 그 죽고 싶다 하던 사람이 다음날 보면 또 있고 다음날 보면 또 있고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다. 죽고 싶다는 사람은 좀 제대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 근데 거기에 실없는 사람이 잘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좀 버팀목이 되어주고 뭔가 좀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의 반절에 설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 참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대하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조그만한 일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억의 뇌물을 받아도 멀쩡하게 살아남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엉터리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자살해서라도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은 힘이 들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겠다. 있고 싶지도 않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되는. 네, 여러분 어차피 해 아래서에 되어지는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요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더 선하고 악할 따름이고 덜하고 덜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 위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자입니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외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정략결혼을 하여서 정말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솔로몬.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높이도록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너희들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주로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원래적 의미는 성공과 성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은 좀 여유가 있어지겠지. 성공하면은 좀 살만하겠지. 성공하면은 남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깔아내리고 넘어뜨리고 별의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왕이었고 큰 일들을 행한 왕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가 선왕으로 또 존경받는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여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반란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갑니까? 신하들과 대화가 오고 가는데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많은 노역을 시키지 말라. 우리 너무 질렸다. 왕궁 세우고 군사력 높이고 성전 짓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착취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선왕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선왕으로 백성들이 존경하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그러한 왕으로서 인상을 주지를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냉혹하기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대로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것,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으로서 눌리고 권력으로서 눌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서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힘으로서 유지시킬 수 있는 평화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롬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주님의 평화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서 정말 힘으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김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러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진리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사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결성까지 갈 수 있는 빠른 길도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둔해 보이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일생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음이 이 땅에서의 삶,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동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말만 번들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로운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별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되어지면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갖고 게으른 자들은 그 사람은 우리의 눈에는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는 수많은 지혜들을 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얄밉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이 우매자는 허황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랬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다, 꿈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거대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비전,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이 땅에서의 꿈은 너무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야망이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김일성 체제에다가 김정일 체제에다가 김정은 체제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끝없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보셨나요? 뉴스에 백두산을 뭐 타고 올라갔습니까? 백마 타고 올라갑니다. 그 뭐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백두산이니까 백마 타고 올라가서 그 무거운 김정은이가
그런 걸 갖다가 사진을 찍고 다 백마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중대한 결심을 한다. 사실은 좀 겁은 납니다. 중대한 결심이 거기 뭔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는 남한 도발이라는 거, 남한 도발.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다고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야망, 권력력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동기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눈 아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해 위를 바라보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뀌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로 현재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면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해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때에 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 목사님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 중에서 목사님을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로이드 목사님은 말씀하기로,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내가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켈빈주의적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켈빈이 주장한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소명의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합당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고 모든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내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내 위치를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벌써 다른 겁니다. 세상 상사가
지켜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켈빈주의가 켈빈의 영향을 받았던 그 유럽의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출발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청빈, 가난한 것, 깨끗한 가난함 이것만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청부도 청빈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동기, 과정, 결과까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했을 때에는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 청부도 청빈 못지않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청부 사상의 청부 깨끗한 부 청부 사상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임을 받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유럽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부자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그런 어떤 분노의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 가보면은 부자는 부자가 합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합당하게 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감사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 또한 켈빈은 삶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냥 최대한 마음껏 누리고 살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켈빈주의 교리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아닙니까? 1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세상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순서도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해 위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나니아 연대기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모든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지만은 이제는 위대한 영원 세계의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이야기를 읽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 쓰이는 장이 그 전장보다 항상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있다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 땅을, 그 영원 세계를 그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고 날마다 살만나는 세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